자, 오늘도 미국 주식 재밌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이양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최근에 미국 주식 관련해서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 저희가 좀 속 시원하게 오늘 긁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미주알, 고주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한 주 동안의 월가를 핫하게 달궜던 이슈 확인해보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 드림이란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고 있죠. 또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월가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봅니다. 또 목요일에는요, 오늘 바로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시간 잠시 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금요일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님이 교수님 앵커님 세상이 어수선해요. 코로나19 조심하세요 하시는데, 예. 그리고 보면은 이제 저도 아빠가 온 아버지가 아침 내내 저를 이제 따라다니면서 마스크를 꼭 하고 다니라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뭐 실내에서 뭐 확진 관련해서 관련자분들이 없기 때문에 어디 괜찮으세요? 밖에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특히나 제가 알기로는 그쪽 이제 왕십리 어디 그쪽 성동구 이쪽에서도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밖에 다니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가격리 네. 할까요? 네. 자가격리까지는 방송을 하셔야죠. 근데 네. 마스크 꼭 하고 다니시고. 갖고 다닙니다. 네. 꼭 하고 다닙니다. 저는. 마스크 꼭 하고 손 자주 씻으시고. 알겠습니다. 예. 네. 집에 들어가시면 이제 손톱 밑에도 이렇게 깨끗하게 손을 그냥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이제 빡빡 씻으셔야 된다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경북 가야 되는데 우려스럽네요 하셨는데 예. 면역을 많이 키우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크랑 손 깨끗이 씻으시길 바라겠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또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가 미국 주식 관련해서 우려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궁금증 저희가 일단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미국 주식 관련한 궁금증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오늘 정해본 궁금증 세 가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 애플 얼마 전에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과연 왜 그랬던 건지 또 버진 갈렉틱 이게 또 한국어로 얘기하니까 뭐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2의 테슬라일까 또 주식 채권 금값이 모두 그러니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함께 오르는 이유는 왜 때문일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희님이 버진 갈렉틱 궁금했는데 하셨는데 아, 또 궁금한 걸 또 속시원히 우리 또 이 교수님께서 네. 가지고 오셨어요. 최근에 핫했던 이슈들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애플이 기존에보다 매출 달성에 대한 부분을 좀 낮춘다는 이유가 다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실 수 있어요. 왜 묻지도 않는데 왜 회사에서 너희들이 제시했던 매출 목표를 달성을 못한다 이런 걸 네. 뭐하러 하냐고 네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바로 이런 것이 바로 미국 미국의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그쵸. 보셔야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주들한테 자기네 경영 상황을 알려주는 것은 하나의 의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좋은 일이면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그러니까 최고가 그런 결정 사항을 알았을 때는 빨리 알려줘야 되고요.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고 친한 친구들한테만 알려준다, 가족한테만 알려준다 그러면 그게 이제 큰 짓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사이드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네.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본 개념이 약간 다르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바로 이거죠. 실제로 애플이라는 주식은 최근에 한 달 동안 보면 네. 우리가 계속 오른다고만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최근 한 달 동안은 나스닥 대비 상승률이 저조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최근 한 달 동안 앞서들이 마스크 얘기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했지만 아이폰 애플의 전 제품에요. 한 17% 정도가 매출이 중국에서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네. 거기서 안 팔리면 상관없어. 안 팔면 17% 매출이 안 일어나면 상관없는데 중요한 것은 애플의 모든 제품 중에서 좀 약간 비싼 맥 컴퓨터 제품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일부 제약은 모두 다 어디서 만드냐면 중국에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매는커녕 생산에도 차질이 있으니까 이런 거 당연히 이번 분기 진행되는 이번 분기에 매출부터 좀 생산이 저조하니까 생산이 저조되면 물건을 팔 수 없죠. 쉽게 얘기하면 요즘 에어팟 프로 같은 건 없어서 못 팔잖아요. 그걸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공장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을 주주들한테 알려준 거가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한 4주 전에 실적 발표할 때 1분기 매출이 630억에서 670억 정도로 예측했었는데요. 네. 이게 살짝 쉽지 않다. 어느 정도라고 구체적인 얘기는 자기가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자기네가 한 40억 달러를 여유가 두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40억 달러? 네. 그 630에서 670, 40억 달러가 버퍼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하단을 미칠지 그 전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시장에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라고 네.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뭐 슈퍼킹햄 시청자분들도 애플이 워닝 쇼크 이상이 될까요? 뭐 이렇게도 올려주셨는데 뭐 어쨌든 투명성 재고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미리 네. 발표하는 부분은 주주로서는 이제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매출 발생 부분도 중요하지만 생산의 거점이 굉장히 중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애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서 생산을 하거나 중국에서 부품을 조달을 하거나 이런 업체들은 1분기에 아무래도 좀 부분적인 차질이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생산 차질이 좀 안 돼서 공급이 잘 안 돼서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 수요가 이연될 것 같거든요. 당연히 이연되죠. 그럼 2분기에 폭발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네. 그래 잠깐 쉬지만 결국은 다시 사지 않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GDP도 특히 중국은 조금 심할 수 있겠으나 네. 1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3월까지 조금 안정된 모습 보면 2분기에 다시 원상복귀 된다. 다만 네. 1분기에 모자란 것은 완벽하게 해드리 안 드리기 때문에 IMF나 이런 데서 약간씩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 거 되겠고요. 네네. 사실 이것이 처음 있던 일은 아닙니다. 그쵸. 딱 작년 1월 2일 날 이런 발표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래프를 아마 혹시 기억하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영문 차트를 준비해봤는데요. 네. 지금이 320달러니까 엄청 비싸지만 이게 작년 1월 달에 딱 그 뉴스가 나오고 실적 가이던스를 어렵다고 얘기한 다음에 딱 142달러 갔었거든요. 이때가 애플이 가장 좀 안 좋았을 때잖아요. 연중 최저가 그런 가이던스가 때. 나온 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주식시장은 이미 알려지고 충분히 예측됐던 일이 이번에 반영됐을 뿐이고 그것 때문에 더 나빠지거나 좋아질 일은 없다. 항상 주시장은 늘 말씀드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일단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플이 이런 영향을 안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투자자분들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애플의 생산 거점이 중국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고 사실 그 전에 미중 무역 전쟁 있었을 때도 관련해서 애플이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았던 부분이 있고 우려도 됐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은 뭐 이미 알고 계셨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게 또 시장에 애플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에도 출렁임도 있었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가에 있어서 애플에 대한 시각에 대한 변화도 있나요? 그러면?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하게 목표 주가는 조금씩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왜냐하면 그만큼 줄어드니까. 조금씩 매출이 줄어드니까 이건 계산이 쉽게 실제 애널리스트들은 쉽게 합니다. 이건 엑셀로 계산하면 금방 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내려갔지 투자 의견 자체가 바뀐 거는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의 주가가 걱정하시는 건 야 얼마만큼 조정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애플의 주가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지금 시장에 반영돼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길게 보시면 또 지금의 흐름이 어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월간 시각 변화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 이슈는 애플. 두 번째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셨다고 해요. 버진 갈렉틱이 유명하시다고 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아, 이것도 잘 모르시는 네. 분 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여돈 앵커님께서 이걸 한번 정리해서 또 올려야 되나요? 예, 올려주시면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좀 하지만 저도 했지만 네. 이게 설명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저희가. 네, 이렇게. 너무 잘해주시는데. 아닙니다. 이게 네네. 이건 똑같은 얘기도 앵커께서 좀 저 장려하고 해주시면 훨씬 더 많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최대의 지금 전 세계의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관심이 테슬라였다면 테슬라 현재 진행형이지만 테슬라를 한 방에 눌린 것이 지금 바로 버진 갤럭틱인데요. 버진 갤럭틱이란 말을 지금 한글로 써놔서 그렇죠. 갤럭틱이란 단어 자체가 그 우리나라 말로 은하 있죠. 은하 철도 99의 은하. 그게 바로 은하입니다. 은하. 그래서 버진은 브랜드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 보시는 리차드 브랜슨이라는 사람이 세계 한 400대 부자입니다. 엄청 뭐 영국의 억만장자가 되겠고요. 네. 기이하고도 아주 모험가적 성격이고요. 버진 어트랜틱이라고 해갖고요. 비행기 회사다 갖고 있고요. 버진 모바일이라고 해서 핸드폰 회사 갖고 있고 처음에 출시는 버진 레코드판으로 해서 영국 최대 몇 개 3대 음반 회사들 갖고 있던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제 2008년에
2004년입니다. 2004년에 우주를 여행하자. 그런 거를 기치를 걸고 이제 우주 여행 사업을 만들었는데 네. 이것이 이제 작년 10월 달에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하게 된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실제로 네. 사우디 구프펀드에서 돈을 받기로 했는데 그게 억울해지면서 이게 할 수 없이 됐는데 이게 보면 많은 분들 뉴스 보시고 가시거리를 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네. 90분을 지금 우주에서 날아다닙니다. 90분이요? 네. 그 가격이 지금 25만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3억 원 정도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스틴 비버 여기 예약돼 있고요. 한 전 세계 한 800명 돼 있는데 비버는 뭐 3억 네. 쿨하게 플렉스 할 수 있잖아요. 디카프리오 뭐 조금 쓸 수 있죠. 뭐 플렉스 할 수 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레이디 가가 좋았는데 레이디 가가를 뭐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 뭐. 그런 분들이 한 600분에서 네. 700분 정도 한 분이 바로 이거가 되겠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지난주까지 테슬라가 91% 올라갈 때 버진이 134% 올라갔고요. 네? 오늘까지 보면 테슬라가 120% 올랐고요. 버진 헤드텍이 190%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이 그리고 가격도 이제 착합니다. 이게 30달러 때거든요. 30달러. 얼마 안 하네요. 상장할 때 10달러였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근데 이게 30달러 됐는데요. 사실 테슬라만 하더라도 좀 900달러가 넘어섰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테슬라 놓친 분들이나 테슬라로 재미 본 분들은 네. 이제 남은 버진이다 하면서 버진에 지금 우리나라 분들도 꽤 좀 관심 있을 것 같고요. 전 세계 젊은 분들이 이런 걸 꿈을 꾸고 있는 분이죠. 다만 테슬라는 그래도 매출이 있는 회사인데요. 이거는 매출이 거의 없다. 그러면은 사실 있죠. 너무 네. 약간 무섭잖아요. 테슬라는 어쨌든 실제로 실적을 두 분기 이상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네. 버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좀 약간 이 교수님이나 장 본부장님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그 적극적인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거는 그래서 테슬라는 꿈을 약간 꾸면 되는데 꿈을 엄청 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비판하는 사람은 네. 10년 후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게 아직까지 이제 테스트 비행을 해갖고 6명 민간인 탄 적 있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저스틴 비버가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한번 그걸 아직 액션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를 설명할 길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그만큼 꿈과 희망을 많이 꾸는 사람들의 어떤 투기적 매매가 지금 현실적으로 네. 이어지고 있고요. 이거는 그동안 돈을 벌고 보려는데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저는 여러 번 이 코너트에서 말씀드렸지만 우주 항공 비즈니스는 엄청 큰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나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서 스페이스 2.0이라는 건 미국에서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2017년에 3,400억 달러에서 2045년에 2조 7달러로 엄청 커지는데 나사에서 추정한 걸 보면 지금 영화 보면 전 세계 은하로 막 달라 돌아다니잖아요. 지구를 멸망하고 막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정말 꿈을 많이 꾸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 700만 퀸틸리온인데 퀸틸리온 이거 숫자 약간 틀렸는데 네. 퀸틸리온이라는 거가 100경입니다. 한국말로. 100경. 100경에 700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없는 숫자입니다. 이 정도로 커지는 거대 산업이라고 나사에서 큰 그러니까 미래학자가 하는 얘기인데 이런 큰 시장이 분명히 열리는 건 사실인데 이걸 갖고 지금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뭔가 현실과 이상, 꿈과 희망 많이들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주식이 언제 팔아야 돼요? 사야 돼를 얘기해 줄 사람은 전 세계 아무도 없다. 그렇죠. 예, 다만 모건 스탠리가 그나마 작년에 22달러 정도의 목표 주가를 제시한 적이 있는데요. 22달러 지금 예, 넘었잖아요. 넘었죠. 근데 그들조차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네. 숨을 쉬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짐 크레이머 같은 또 유명한 또 투자 전략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요. 끝이 아주 안 좋을 것 같다. 이 회사가? 네.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요. 주가 자체가.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고 저는 이 사람 엄청 좋아하거든요. 예전부터 많이 보고 재밌는 뭐 훌륭한 분이지만 주가를 설명할 길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올해 작년 말부터 이어졌던 주가 흐름을 보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는데 사실 테슬라의 주가 오른 것에 비해서는 지금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비슷한 궤도로 간다라고 네. 가정을 한다면 이제 네. 초입 부분에 있는 건데 지금 보니까 버진에 900명이 이상 예약이 돼 있다고 한다. 네. 미래의 매출을 보고 투자한다 하면서 물음표 던지신 분도 계시고 네. 흑수장명가님의 주식은 꿈을 먹고 가는 거죠 하시는데 네. 이제 꿈을 드실 분들은 드시는 거고 나는 현실을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현실적으로 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좋다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 것 네.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우주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별로 안 가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산소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제 산소 딱 끊기면은 저는 약간 폐소공포증도 있어가지고 그거 쓰고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영화 보면 근데 네. 많이들 뭐 현실이 많이 바뀌니까. 네네네. 여기 혹시 질문하시면 대답해도 될까요? 뭐 어떤 거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와 뭐가 다르냐고 질문하셨는데. 그쵸. 일론 머스크도 하고 있죠. 약간 다른데요. 일론 머스크는 지금도 현실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나사 용역 받아서 물건 배달을 하고 왔다 갔다 걸 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계속 화성에 화성에 가서 사람을 새로운 주거지를 만들겠다는 개념인데 이 지금 버진 갈렉틱은 관광회사입니다. 쉽게 해서 관광회사.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분께서 지금 그동안 작년에 10월에 상장을 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400만 명의 우주여행 시대가 곧 올 것이다. 4천만 명입니다. 아, 4천만 명. 예. 현재 가격으로는 200만 명만 가능할 것이다. 비싸니까요. 네, 가격 내리면 10년 동안 우주여행의 시대. 가격 내리면 폭발 성장. 근데 그러니까 우주여행 가실 분들은 이제 가시는 거죠. 네. 근데 가격이 내려질까요? 이게 내려져도 사실 상당분 내려지겠지만 이런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 뉴욕 가는데 150만 원 갖고 이코노미 가는 분도 있고요. 네. 한 1,500만 원 되고 퍼스트 타는 분도 있잖아요. 네. 생각보다 부자인 분들 그런 분들을 많거든요.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만약에 이 교수님께서는 돈이 네. 많으시면 우주 가보실 거예요? 저는 갈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 저도요. 저는 무서워요. 네. 거기 갔다가 이렇게 뚝 산소통이 끊어버리면 저는 네. 바다 밑에 들어가는 것도 무서운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좋은 건 알지만 네. 너무 급하다. 네, 맞습니다. 예,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주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또 영화에서만 봤던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실감이 없지만 또 모릅니다. 몇 년 안에 또 세상은 굉장히 또 빠르게 변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또 가지고 계신 이슈만큼 정리를 해봤는데 결론은 뭐 기대 아니다 이렇게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의 판단을 네.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궁금증.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지금 같이 좀 움직이는 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네. 이런 거죠. 주식을 아예 싫어하는 분들은요. 주식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채권과 금으로 가는 게 맞아요. 같은 방향성으로 가는 건 맞는데 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채권은 지금 미국 채권 기준을 보면 지금 1.6%거든요. 1.6%에 만족하실 우리 시청자분들 별로 안 계시잖아요. 그쵸. 기관 투자가는 가능하고 대한민국 국부펀드는 가능하지만 개인분들 1.6%는 쉽지 않으니 네. 그러면 할 수 없이 주식을 하긴 하는데 그럼 뭘 하겠냐는 거죠. 주식을 하는데 뭘 하겠느냐. 잘 모르는 벤처, 예를 들어서 여기 테마주, 마스크 주식 하시겠냐는 거죠.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돈이 많고 수익도 계속 안정되고 현금도 창출되고 예를 들어서 점유율도 확고하게 유지되면서 성장도 스케고 현금도 많이 쌓아둔 기업. 네.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삼성전자거든요. 전 세계를 레벨로 보면 그런 것들이 뭐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그런 것들이 지금 올라가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 많이 지금 이익을 내고 있고 그런 것들이 바로 미국의 탑클래스에 있는 주식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이 그림이 바로 S&P500을 끌고 가는데 끌고 가는 거에 절대적인 20% 힘이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다섯 개, 여섯 개의 주식이 갖고 가는 거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채권입니다. 10년물 채권인데 이것도 고점을 향해서 그러니까 채권도 이렇게 값이 오르가고 있다는 거 되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금값이거든요. 금값이 드디어 $1,600 넘어섰거든요. 네. 7년 만에 처음으로 넘어섰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같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네. 결국 미국 금융시장을 안전지대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중에서도 좋은 주식에 몰리고 있다. 마치 대한민국에서 다 어렵더라도 삼성전자는 갖고 가도 돼. 이런 심리가 있단 그쵸, 말이죠. 그쵸. 그런 것들이랑 같은 느낌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렇게 안전자산, 위험자산이 동시에 움직이는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좀 심리적인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대외적인 이슈 가장 큰 거는 코로나19겠죠. 네. 코로나19니까 글로벌 경기 불안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그거 아니고 상관없이 앞서 넷플릭스도 말씀하신다 네네네. 그런 거거든요. 유튜브 안 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집에서 더 보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 쇼핑 온라인 더 주문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존 이런 거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이 그나마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주식 하시는 분이 삼성전자 안전하다는 느낌이랑 똑같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 내에서도 초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그걸 한 번에 보여드린 거지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이었나요? 지난주에 저희도 저기 성장주 저희가 저녁 때 강의했잖아요. 네네네. 그때도 제가 대표 ETF로 했던 거가 MGK입니다. MGK.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메가캡 그로스요. 메가캡 그로스. 이거 지금 한 주에 $160거든요. 네. 160달러면 여러분들 말씀드려 본 거 있죠. 그런 것들이 50%가 거의 들어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이런 것들이면 다 갖고 계시잖아요. 갖고 싶으시잖아요. 그것들이 정확하게 48% 들어있습니다. 제가 보기 이게 최선의 여러분들 선택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메가 캡 정말 캡이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인데 그겁니다, MGK라는 티커 잘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마지막으로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함께 오르는 그 이유와 함께 최근에 동향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오늘 미국 주식 관련된 궁금증 많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양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